어른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나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몰랐는데 일단 아직 끝난 게 끝이 아니니까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야 할 순서는 이제 10주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희 이제 10주년 함께한 소감이랑 네, 우리 멤버들은 포옹까지 들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늦게 들어온 순서부터. 나 말 많은데 괜찮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직 처음 순서할 생각 없어. 아, 승현이가 제일 늦게 들어왔어. 아니에요, 보미님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아, 네, 여러분. 아, 갑자기 하루니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말을 길게 해도 되나요? 혹시 한 10분 정도 해도 되나요? 뭐 해도 돼요.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희가 이렇게 또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사실은, 괜찮아.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기억해.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ADB의 초창기 멤버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함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연을 다니고, 이 무대에서 제일 처음 저희가 ADB가 공연을 했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의미있게 저희가 하려고 여기를 대관했었고,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네! 네, 10년 동안 또 우리 팀 지켜주느라 이제 고생한 시원이도 있고, 또 우리 멤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았던 과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잠깐 나갔다 왔을 때, 저는 솔직히 이거 시원이한테 말하고 싶은 게 괜찮아. 아니야. 저는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솔직히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해 내가 울 괜찮아 울고 와. 내가 울고 올게. 울고 와라. 뭐야? 네, 여기 울 사람 많아가지고 휴지 이쪽으로 갖다 주시면 안 되겠다. 눈물 젖은 조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조금 미웠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제가 그 공백 기간 동안 시원이가 이제 또 이게 팀을 지켜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 시기에 좀 끝났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레이디비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사랑도 받고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팀 지켜준 시온이한테, 또 그리고 제가 끝났을 때 시온이가 선뜻 저한테 다시 레이디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해줬을 때 저는 네. 여기 보고 울어, 여기 보고 울어. 갑자기 어디 갔다 한 사이에 다 울고 있죠? 아니, 방금 들어왔는데 저도 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잘 보고 계시나요? 네. 눈물 나는 걸 잘 보고 계셨냐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같이 알고 지낸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길다 보니까. 저희 셋이 이제 저희 시온이랑 저랑 지영이랑 보통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되게 추억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서 좀 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마저 하세요. 네. 아, 네, 저희가 이제 울음을 머금고, 여태까지 제가 뭐 레이디비를 10년간 계속 안 빠지고 계속 해왔던 건 아니지만, 보미가 말해준 것처럼 시온이가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10주년까지 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10주년
10주년, 20주년 저희 몸이 되는 데까지 계속 할 테니까. 멋있다. 네. 많이 지금처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찍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간절히 다하는 상까지 레이디비 20주년도 할 거, 30주년도 할 테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오래오래 함께 저희랑 함께 해주시고 저희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솔직히 10주년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희생인 거 아시죠? 네. 저희 이제부터 앞으로 활동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네, 저희 막 그러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애기. 승현이? 윤민이? 아, 윤민이? 쉬었다 왔으니까. 아니, 다 너무 오는데. 나도 원래 잡았는데. 친구들이 아마 초창기 멤버여가지고 더 이게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진짜 다들 고생이 너무 많고 지금 요번 저희 콘서트 때도 진짜 다들 일이 있어서 바쁜데도 진짜 많이 신경 써준 친구들이고 정말 그 시우이가 정말 잘해줘서 저희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이런 거 잘 이끌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멤버 한 명 한 명도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는지 뭐 또 뭐 어떻게 저희 팀 잘 되기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정말 다 친해요 팀끼리 그래서 정말 원래 토요일마다 저희가 공연을 하잖아요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도 갔다가 다시 막 목 앉아서 못 하고 이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친구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진짜 저희 뼈가 멀쩡한 이상 계속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레이디비 승현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처음 직캠을 찾아봤어요. 제가 레이디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근데 한 2018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몇 년? 4년? 네, 10년 중에 4년을 함께 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요. 네, 레이디비는 저희들의 행복이니까요. 뭔지 아시죠? 네, 행복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저희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저희 많이 많이 예뻐해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유빈이. 정답 유빈이. 저 언니들이 이렇게 감성적인 줄 몰라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나중에 놀리게 저도 프사 한번 해보게 언니들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아 그리고 레이디비 저 20살 초반에 들어서 지금 제가 한 25, 26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할지 몰랐는데 저희 언니들 진짜 다 착해요. 막 싫은 소리도 못하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약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처 많이 잘 받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포부 없어요? 포부? 포부! 포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또 해요? 또 할까요? 네, 저희 다음에 세프린이랑 한번 더 소요. 네. 레이딩 사인 시험. 네. 제가 웃는 게 너무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제가 언니들을 처음 만난 게 18살 때였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막 동현이가 뭐 팀에 나갔다가 뭐 친구들 들어오고 이런 것도 다 봐서 갑자기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봄이 또 온다. 아, 네, 그러면 저희, 네, 저희 이, 이렇게. 그 7명이 지금 좀 약간 이렇게 감수성 풍부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좀 분위기 반전시키게 레이디비 사행시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유민언니 사행시 운 띄워주시죠. 아, 네, 여러분께서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 하나, 둘, 셋! 레! 레이디비! 하나, 둘, 셋! 이! 다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 이제 시작이다! 하나, 둘, 셋! 디! 디디디디디디 하나, 둘, 셋! 디! 비장한 각오로 파이팅! 오, 세림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세림이가 그 약간 아나운서 약간 톤이 다르죠. 말 발성하는 게 그쪽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왜 이거 하고 우는 거야 설마? 아, 창피해서. 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리더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팀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제 리더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리더는 한 30분 얘기하는 걸로. 네. 아, 사실 이거 소감을 짧게 말할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제가 10년 세월을 소감을 말하자면 지금 이불 깔고 다 같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른데. 네, 그래도 짧게나마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우선 10년 동안 하면서 네, 저는 그냥 울면서 말할게요. 네, 사실 저희가 괜찮아. 네, 일단 여기 지금 카메라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처음부터 와주셨던 직캠분들도 여기 계시거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동대문도 갈 수 있게 되었고 네, 저희가 그 직캠 그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도 공연도 할 수 있고 MC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너무 좋으신 분들과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올려도 돼요? 아이, 이거 올려도 돼? 네, 그리고 이렇게 게스트로 오케이 해주는 우리 세림이랑 하영이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 여기는 그 일단 카메라에 노출된 멤버들만 저희가 불렀거든요. 네, 그 초창기 멤버들도 보러 왔는데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서 고맙고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하는 멤버들인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항상 멘탈이 많이 약한 리더인데 네, 옆에서 이렇게 멘탈 잡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늘을 열심히 했는데 지워질까 봐요. 네, 그리고 이렇게 10주년 함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기만 해도 밝고 즐거운 그런 댄스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주년 기념으로 케이크 커팅식을 하려고 저희가 스스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노래는 불러주실까요? 네. 그렇게 뭐 불러요? 10주년 축하. 시작.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비비. 10주년 축하합니다. 자, 다 같이 불러 보여.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랑 지영이가 이제 원년 멤버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시온이한테 사실 편지를 써서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흑역사고 도저히 편지를 끝까지 다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그냥 롤링페이퍼로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시온이 몰래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아, 네, 우리 100주년까지 리더해달라고 저희가 면접했으니까. 모르겠죠. 네. 네, 저희 레이디비 진짜 관절이 다하는 한까지 저희가 열심히 관리해서 레이디비 오래오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관적인 거 이거 찍히면 사람도 입금 붙일 수 있으니까 직관적인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저희가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포부도 말하고 소감도 말하고 계속 울고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저희가 보컬팀이 아니란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울고 어떻게 노래 부를까.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 온 이유는 오랫동안 했던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주시고 빛내주셔서 저희가 더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슬슬 어떻게 할까요? 사진 네, 네 사진 촬영. 그래도 오늘 다 오늘의 기념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사진 찍고 저희도 단체 사진도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찍어서 이건 뭐 이거 얼굴이 지금 이 상태지만 단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마이크 잡도록 할게요. 스태프분들 저희 여기 앞에서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찍어주실 거죠? 네. 띵 찍었는데 또 울어. 그럼 우리 앞에 앉아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을까요? 찍어라. 근데 여기 옆에도 어차피 나오셔야 돼가지고 네. 그거 아이폰 그거 0.5로 해서 찍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찍을게요. 와 고맙습니다. 고맙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핸드폰 프레시 한번 킬까요? 오. 느낌이 아니 왜냐면 뒤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없나? 하나, 둘, 셋, 한번 김치할게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아니, 김치를 하시라고. 하나, 둘, 셋. 김치. 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찍을 테니까 하고 싶은 말도 있으면 하세요. 아주 시작. 레이디비 짱. 안녕. 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이제 앞에서 저희 찍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못한 말 있는데 저희가 오늘 와서 알았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팬 조명이 좀 5개, 6개 정도 있는데 이게 터졌다고 오늘 와서 급하게 저희가 리허설 하는 와중에 소식을 들어가지고 조명을 협찬? 조명을 이제 저희가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이제 해주셨어요. 셀 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어둡게 공연할 뻔했는데 이렇게 조명을 또 저희가 급하게 이제 도구제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사진 한번 찍을 거예요? 포토타임이요? 여러분 포토타임 한번 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하고? 네? 하고 가요. 하고 가. 네, 알겠습니다. 네, 뭐야 보세요. 빡치게